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잠적했던 연예인 P씨가 배우 박용기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8일 MBC 뉴스데스크는 검찰에 자수를 하고 모발 소변 검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박용기는 최근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다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하차한 뒤 종적을 감추다 자수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박용기는 최근 몇 차례 대마초를 피운 적이 있다며 혐의를 시인했는데요.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